안녕하십니까. 제16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디지털 학습분과 우수 사례로 메타버스 기반 매트릭스 전략으로 컵 영양 기레기를 발표할 저는 대구 매국초등학교 교사 배국한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배워도 사용할 곳 없는 영어 메타버스로 새로운 연습의 장을 열다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영어 사교육률은 전 세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학생 수준 간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개별 맞춤형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영어 수업 시간에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환경이 EFL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에서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 커질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고, 저희는 성취 기준과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개별화 학습을 위한 알맞은 앱및 도구를 활용하며, 영어과 의사소통 역량 함량 및 영어 자신감 향상, 마지막으로 가상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영어 사용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의 연구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 전략으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여 발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트릭스 전략을 적용하며 학습자 주도 수업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매트릭스 전략으로 가상 공간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트릭스 전략이란 프로젝트와 만나기에 및 프로젝트 응용에 어플라이,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트립 투 메타, 마지막으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다는 믹스를 합친 용어입니다. 또한 컵 역량이란 영어과 핵심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인 커뮤니케이션의 CO와 자기 관리 역량인 셀프 매니지먼트의 M을 따서 컵 역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자주 사용할 플랫폼은 코어스페이시스와 인게이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코어스페이시스는 3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중 직관적이고 손쉬운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코어스페이시스는 1단계 개별 연습의 준비 단계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는 한글화를 지원하고 HMD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중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다른 사람들과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활동을 할 때, 즉 2단계에서 다른 학습자와 함께 연습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학년 46명, 그리고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간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미술, 사회, 과학 등의 다른 교과를 보조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을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어와 관련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량을 측정하였으며, 평소 학습 동기, 수업 태도,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매트릭스 전략으로 영어 여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영어 환경 및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한 뒤, 교사,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과제 1호는 메타버스 기반 매트릭스 전략으로 영어 여행 떠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총네 가지의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학생들과 매트릭스 전략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We are zoologists. 우리는 동물학자로 시작했으며, 두 번째로 Let's go to the mall. 우리 동네 가게 탐험. 세 번째로 Meet Great Painting. 명화와의 만남. 마지막으로 Travel to the world. 떠나요 세계 여행으로 점차 확대되는 나선형 구조의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마지막 연구과제 3은 메타버스 기반 매트릭스 전략으로 영어 여행 돌아보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매트릭스 전략 프로젝트로 만든 전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신나는 가상세계 축제를 즐기는 메타월드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전략으로 자기 주도적 역량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연구과제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실 안과 가정의 온오프 영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실의 환경을 영어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일매일 영어 동화를 시청하면서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어 동화책과 보드게임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펌펌 영어 워크북을 제작하여 영어를 수업 시간에 쓸때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영어로 e학스터를 개설하여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EBS e스토리타임을 통해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도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온라인이 아닌 가정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15분 피닉스 공부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혼자서 할수 있는 클래스팅 AI 영어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트릭스 전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여 과제와 학습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언제든지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 카드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의 구글 렌즈와 파파고 앱을 설치하여 모르는 단어와 문장이 있을 때 언제든지 번역과 사전찾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게임의 형태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워드월 플랫폼을 구입하였으며, 플립 그리드 학반을 개설하였고, AI 팽톡을 만들어 발음과 표현, 문장을 익혔으며, 마지막으로 VR 기기를 마련하였고, 관련된 사용법을 학생들과 함께 익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띵커벨 보드로 프로젝트 구성을 위한 학생의 의견을 받았으며, 프로젝트 수업 설계를 통해서 교사와 함께 재구성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 단원, 성취 기준 내용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익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였고,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이해 교육과 더불어 VR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 강화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바탕으로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과제 2, 메타버스 기반 매트릭스 전략으로 영어 여행 떠나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e are zoologists. 우리는 동물학자 프로젝트에선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하여 사파리에서 동물 역할극을 하고 코어 스페이시스로 가상의 사파리를 구현하여 읽기 미션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Let's go to the mall, 우리 동네 가게 탐험에서는 튜닝으로 가게 관련 표현을 웹툰으로 만들어 친구들과 대화하며 말하기와 읽기 역량을 향상하였고, 인게이지로 가상 쇼핑몰을 구현하여 다른 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물건과 숫자 표현을 활용하여 대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Meet Great Painting, 명화와의 만남에서는
AI 팽톡 속 음성인식 및 비교 기술을 활용하여 발음을 수정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북크리에이터의 AI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색깔과 인물 표현을 학습한 온라인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마지막, Travel to the World, 떠나요 세계 여행에서는 필립 그리드를 활용하여 모듬별로 여행지를 선정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듣기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로 유명 여행지를 탐험하고 날씨와 동작 관련된 대화를 했습니다. 연구과제 3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매트릭스 전략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전자 포트폴리오 형태로 만들어 교수 학습이 평가와 기록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플립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목록을 플립 영상 성찰 일지에 기록을 하게 하였고, 나만의 베스트 영상 선정 소감을 적고, 또한 친구들의 베스트 영상 선정 소감을 적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교수 학습이 평가와 기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 크리에이터로 만든 전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북 크리에이터를 보며 느낀 점, 잘했던 점을 자유롭게 적어보며 자기 평가를 하고, 동시에 다른 친구, 모둠의 책을 보며 칭찬과 피드백을 주며 같이 발전하는 형태를 가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 월드 페스티벌 즐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트모지로 가상 세계 캐릭터를 만들고 우리 반의 캐릭터를 전시하였으며, 메타월드 페스티벌의 안내문을 잘 읽고 메타월드 페스티벌 공간에 접속하여 다른 반 또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관련된 소감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재밌는 경험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트릭스 전략을 생활 속으로 확대하여 자기 주도적 역량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덥 앱으로 애니메이션을 검색을 하였고, 두 번째는 쉐도잉으로 영어 표현을 따라 하였으며, 세 번째로 실감나게 더빙을 하고, 마지막으로 베스트 보이스 액터를 뽑아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검증을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을 기반으로 주간 영어 노출 시간과 영어 의사소통 역량 및 영어 과목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일주일 대비 영어 노출 시간이 70% 이상 증가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표한 컵 역량 중 C5에 해당하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M에 해당하는 자기관리 역량이 전체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본 연구에 대한 소감을 서술한 내용을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통계내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소통, 긍정적, 에듀테크와 관련된 단어의 빈도가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 및 일반화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기존의 영어 수업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개별 맞춤형 교육, 자기 주도적인 협업 수업을 에듀테크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워도 사용할 수 없는 영어에서 벗어나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과 내용은 패들릿과 구글 사이트에 공유되어 있으며, 에듀테크에 대한 교사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의 우수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